오늘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반기겠습니다. 오늘 출근길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 낮 동안은 포근할 걸로 예상됩니다. 날이 포근하고요, 공기도 깨끗합니다. 또 자외선도 보통 단계를 유지해서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습니다. 잠시 산책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? 한낮에 서울과 대구 20도, 광주와 부산은 22도까지 오릅니다. 이 밤이면 다시 약 10도가량 떨어져서 쌀쌀해지기 때문에 이 아침에 입었던 겉옷은 다시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동해안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최대 20mm로 예측되고요. 내내 오지 않고요. 가끔 내릴 걸로 예상되니까요. 비가 밖에 오지 않더라도 우산 한 개는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번 주말 오늘과 날씨가 비슷합니다. 대체로 맑겠고요.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